네, 앞에 보시면 이제 제 왼쪽에 있는 화분에 꽃이 피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지난 2월 달에 처음 왔잖아요, 이제 교회를. 그때부터 있었는데, 늘 궁금했어요. 누가 치우고 누가 이렇게 잡아 놓을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 제가 모르기로 했어요. 끝까지 모르려고. 왜냐면 제가 알면 이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숨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숨기게 놔두려고 제가 끝까지 모를 척 하려고.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제 오늘 보니까 몇 형제가 이렇게 들고 나가던데 제가 까먹기로 했어요, 이름을. 예, 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 귀한 생긴 가운데 열매로 아름다운 꽃이 폈습니다. 네. 보니까 한 개가 아니고 저는 지금 어제인가 식당에 들어갔다가 이 초록색 빛이 너무 더워가지고 로마가 너무 더워가지고 꽃이 이렇게 센 줄 알았어요. 아, 잎이.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잎이 아니고 꽃이에요, 꽃이 폈어요.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그 생긴 가운데 우리 모두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꽃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여기도 몇 개가 올라왔고 여기도 지금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올라온 꽃을 누구에게 지금 제가 행사할까요? 그 행사의 의미로 이 꽃의 이름을 지어주고 필수로 지을까요, 꽃을? 네, 하여튼 연원해 봅시다. 오늘 식사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꽃을 이름을 명해야 할지. 네,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1장 이제 그 나사로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 이제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건 잘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모릅니까? 살아났도다. 모르세요? 유종? 네. 안 좋은 줄 알게 다니셨네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표현하시기 모릅니까? 아시죠? 네. 알아야 되는데. 네. 어릴 때부터 교회 안 다니신 분은 재미있어 드실 필요 없고. 네.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은 어느 정도의 노래냐면은 예, 미래 노래 민민미 정도의 노래인데 이걸 모르니까 제가 그러는데요. 예, 혹시 어릴 때 이렇게 안 다니신 분들은 오해하시지 마시고. 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장면은 잘 아는데 왜 죽게 되는지 어떻게 죽게 되는지 죽은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총 7개의 이적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7가지 이적이 사실 기적인데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이적 혹은 표적 영어로는 sign이라고 하는 이유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살면서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죠? 예.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예.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배우자와 결혼하신 것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보다 현주사님 기적이 아닙니까? 옆에 계신 우리 김민아 씨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주신 기적입니다. 한번 해주시죠. 참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시고. 예. 그런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은하가 태어났다는 건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의 구원사역 부활과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는 그냥 예수님께서 나 능력 있어 한번 볼래? 신기하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의 사역과 그의 삶을 잘 보여주기 위한 시각 교재로서 의미 있는 기적들을 베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적 혹은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나오거든요. 예, 유대인들에게 7은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7은 완전수입니다. 예, 완전함을 표할 때 7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완전함 아시겠죠? 예, 완전함을 뜻할 때 7을 씁니다. 6은 그러면 어떤 수겠습니까? 불완전함을 뜻할 때 쓰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뭐 좀 여담으로 첫 번째 이적을 보면은 요한복음 첫 번째 이적이 뭐죠?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물을 부어서 마셨더니 와인이 되었더라. 놀라운 기적이죠, 그죠? 맛있는 와인을, 이태리에 있으면 맛있는 와인을 싸게 드실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 돈을 안 내고도 와인을 마실 수 있는. 네. 식사 때마다 그냥 나뚜랄레를 부었는데 그것이 와인이 되었더라. 이건 뭐, 그죠? 눈치 보이죠. 물인데, 그죠? 네. 그런 놀라운 기적. 그때 보면은 정길 예식에 쓰는 항아리가 몇 개였다고 하냐면은 6개라. 너희들이 쓰는 그 정결 예식은 불완전한데 예수님이 더 온전한 참된 기쁨을 보여주시겠다면서 보여주신 첫 번째 이적이 그 물 항아리에 든 물을 와인으로 바꾸신 거예요.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자, 그렇게 요한복음은 총 7개의 표적을 중간에 두고 그걸 앞뒤로 해서 이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11장에 이제 예수님이 베푸신, 보여주신 마지막 7번째 이적인데요. 자, 첫 번째부터 7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뭔가 좀 더 많이 구체화 되었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서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로 이끌어내기 위하여서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을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 부분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병자를 고치신 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립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죠.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은 이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잘 알지만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해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사실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카톡을 보냅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오빠가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게 좀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카톡을 읽으셨는데 카톡을 씹으신 거예요. 읽씹 아시죠? 네. 읽고 씹기. 네. 그걸 하신 거예요. 분명히 일은 없어졌어요. 근데 답장이 없어. 시험 들잖아요. 진짜 바빠서 일까? 아니면 지금 날 무시하고 있는 걸까? 예.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앞에 뜨는 그것만 딱 확인하고 확인했으면서 혹시 상대가 시험에 들자기 하기 위해서 일을 안 없애서 하는 게 자매님들인 거죠. 왜 찔립니까? 네, 목사님이 잘 지냈어요 하고 카톡 보냈는데, 예. 네. 바로 답장이 괜찮으니까 굳이 일을 없애지 않고 가만히 놔두셔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네. 이해합니다. 바쁘시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오셔서 살려주시는데 안 죽게 하시면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고는 살려주십니다. 왜요? 이제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표가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지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셔놓고 내 인생이 뜻대로 안 풀릴 그때에 도대체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의 뜻대로 많은 일들을 이루며 사셨습니까? 뜻대로 못 이루고 사셨습니까? 대부분은 원하는 것을 거의 못 이루고 삽니다. 그죠? 뜻대로 되는 일이 많은 사람은 두 가지일 겁니다. 능력이 아주 많은 사람이거나 큰 사람이거나 아니면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이거나 그죠? 바라는 게 단순하고 많지 않은 사람은 뭐 다 이루고 살잖아요. 반대로 뜻대로 인생이 잘 안 풀린다는 사람도 두 가지일 거예요.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 능력보다 바라는 게 많다. 결국 근데 같은 말입니다. 사람은 바라는 것들에 비해 대부분은 능력이 모자랍니다. 자기 능력보다는 조금 더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나라고 늘 속상해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삶이란 평생을 자신의 무능함 가운데 허우적대다가 결국 자신의 무능함의 끝인 죽음을 통하여 그 무능함을 확인하고 마무리 짓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론적 본질이 목마름으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낀다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목마름을 설교한 적이 있죠. 제가 인간의 행태론적인 본질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음을 무능함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무능함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낙심하게 되고 우울함을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는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며 질문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나사로는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은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입구에 있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본시내에서 한 2-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명 이름은 베다니지만 베다니에 들어왔다는 말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지역을 아직 잘 모르지만 한 치네치타나 이렇게 그죠. 이런 곳에 여기서 그 여러분 아이폰 날씨 앱을 열어보면 어쩔 때는 로마라고 잡히고 어떨 때는 치네치타라고 잡히잖아요. 그죠? 저는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대략 여기가 로마이지만 로마 옆에 있는 뭐 치네치타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베다니도 그냥 그 정도 의미일 거예요.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다 들어온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절친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을 보였을 정도로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의 누인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과 각별한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만 하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속상해가지고 예수님 언니 마리아도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왜 남아 이렇게 일하고 있냐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한 가지로 족하니까 너도 그거 하지 말고 와서 말씀이나 들어라 하면서 했던 그 사건 아시죠? 그죠? 예수님도 아주 각별했던 사람입니다. 신앙도 좋았던 사람이에요. 이 누이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아시고 강 건너편에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오빠가 죽어간다고 기별을 합니다. 이 기별을 듣고 예수님이 곧바로 달려올 줄 알았지만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요? 이틀을 더 있습니다. 이틀을. 가까운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게 멀지가 강 하나 걷는 곳이란 말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도움에 도움 요청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11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1절을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망스럽게 한 말이죠. 좀 살려주시죠. 왜 이렇게 늦게 움직이셨습니까? 조금만 일찍 도와주시죠. 조금만 일찍. 32절을 보시면 마리아도 같은 말을 합니다.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합니다. 예. 왜 예수님 내 뜻대로 좀 안 해주십니까? 부탁드렸잖아요. 사람을 보냈잖아요. 왜 내 뜻대로 좀 안 해주십니까? 누구든 살면서 너무너무 서러울 정도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번 마지막 한 번만 도와달라고 지금까지 내가 실패를 많이 했지만 진짜 이번만큼 확실할 것 같다고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부탁을 하였지만 그 한 번의 부탁 거절받으면 우리는 마음에
평생에 두고두고 간이 되지요. 그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에 담을 쌓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해 안 되는 일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더 선한 방법으로 좋은 것을 주심을 경험하였지만 그래 놓고도 며칠만 늦어져도 며칠만 미루어져도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또 한 번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도 가는 곳곳마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사실은 그런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나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길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실 그때도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겠습니까? 이틀을 거기서 더 유하시면서 예수님은 뭐 하셨겠습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어떤 주석가는 예수님이 이때 아마 피다고 계셨을 것이라고 주석하기도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 했는데 이때 왜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렀겠습니까?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장 7절을 보시면 이제는 가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자,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원래 예수님은 유대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야 될 때가 온 것이다 라고 마음을 확고히 정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잡자.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잠시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그 상황에 나사로가 지금 이 일을 만났고 기별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겠습니까?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할 건가? 아니면 좀 더 있다가 일을 당해야 할 건가? 막 그걸 고민하고 계셨겠죠. 그때가 이때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결전을 해야 될 때가 이때인가?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언덕에 있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유대인들이 방금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신단 말입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14절을 보시면 이제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5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좀 잠시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 이제 예수님이 곧 죽으시겠지만 부활이 무엇인지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됐잖아요. 이제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잡히면 죽으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줄까?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하여서 부활을 미리 가르쳐 주려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좀 고쳐주었으면 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도마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도 가자.
어디를 가자고 합니까? 뭘 위해서 가자고 합니까? 죽으러 가자. 예.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이왕 함께 한 거 마지막까지 한번 가보자. 끝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설마 죽겠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마다. 하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는데, 그 사지로 한번 들어가시겠다는데, 그래, 죽으면 죽지. 인생 두 번 살아. 한번 올라가보자. 우리도 같이 한번 올라가보자. 라고 도마가 그 마음에 큰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르다는 원래 부활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24절을 보시면 부활을 믿습니다. 미래적 부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그 미래적 부활만이 아니라 이 현세적 삶 가운데서도 나사로의 죽음, 아니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서도 건져낼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11장 26절을 보시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인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고 죽지 않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넘어졌을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내가 힘들어 죽을 것 같을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 예수님도 사실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며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우리의 그 아픈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마음의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때, 더 완전한 때를 기다리며 그때를 참지 못하고 아파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강도사 때였는데 그 교회에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거예요. 물론 이제 페이를 받고 연주하러 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던 분들은 아니고 뭐 하여튼 좀 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재원들이 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 교회가 3일 교회였는데 SMI라는 것을 개설했어요. 뭘까요? 아, SMA, SMA. 3일 뮤직 아카데미라는 것을 제가 개설했어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문화센터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선생님들도 어차피 교회 왔고 굳이 운전해서 문화센터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저렴하게 해주고 선생님들에게도 손해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가지고 플룻, 바이올린 이렇게 배우게 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자기 선생님들이 성가대에서 지금 반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바로 성가대 투입인 거예요. 중국 남편인데도 너무너무 좋겠다 싶어서 했어요. 근데 어떤 해 하나가 플룻도 좋은 걸 가지고 있고 오래전에 배우다가 그만뒀다는 거예요. 제가 좀 좋은 기회일 것 같아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본인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해가지고 억지로 시켰다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걔가 1번으로 첫 번째로 그 학생들 중 첫 번째로 단원으로 픽업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을 못하죠. 당연히 막 그 얘기에서도 할 말이 있어도 사람이 아니죠. 말을 못하죠. 뭐 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머리가 나쁘면 머리 좋은 사람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다 똑똑할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구글 형님에게만 물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사용하냐 못하냐의 문제인 거지. 안 그래요? 옛날에 우리 가이드 1세대들은 아마 책으로 다 공부해야 됐을 거예요. 그죠? 선배 가이드를 불러주는 거 하나 껴가지고 적어가지고 외우고 그죠? 녹음기 틀어놓고 연습해보고 근데 지금
2세대, 3세대 가이드들은 선배들 말 안 듣습니다. 왜요? 선배들이 가르쳐주면 구글 켜놓고 선배가 말하는 게 맞나 틀리나 그거 검사하고 있는단 말이에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다 똑똑할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 누가 가르쳐주면 배울 만한 말이면 빨리 그걸 이용하는 게 지혜롭고 똑똑한 시대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온전하신데 더 온전한 뜻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 그 계획 지금 내 눈앞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다가는 우리는 그런 기쁨의 때에 누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미안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원망해서는 안 되고 낙심해서는 안 되고 그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실 것인지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려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함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낙심과 원망, 이것은 우리를 정말로 심각한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내 뜻입니까?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준이 아니라 내 뜻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뱀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었다 해도 예수님에게는 그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음을 믿는 그 부활을 믿는 그 능력,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단지 미래적 부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현재적 부활이 현재에 죽지 않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나사로도 부활한 게 아니에요. 이걸 부활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나사로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나사로 어디 돌아다니는 나사로 보신 분? 혹시 성기순례 가셨다 나사로 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죠? 나사로 다시 죽었어요. 근데 뭐 그게 다시 살아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네. 다시 살아나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다시 안 죽는 게 중요하지.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부활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부활하실지. 그래서 그 부활을 믿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될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이런 부활의 표적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표적, 이런 이적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일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견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도 3일만 있으면 다시 부활할 것이니까 견디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절을 보시면 11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것으로 실족하느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예수님께 하신 답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영원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고 멸망치 않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 답변이거든요. 그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시간이 밤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는 밤에 있다. 너는 아직 빛으로 나오지 않고 밤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기억하고 떠올려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 밤과 낮은, 밤은 부정적인 이미지고 낮은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밤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구원 가운데 나오지 못한 상태를 묘사할 때 쓰는 이미지고 빛은 예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상태, 구원받은 상태를 빛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실족치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요. 이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서도 낮에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낮에는 보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능력 되심이 보이고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심이 보이고 예수님이 내 문제보다 더 크심이 보이고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원망하고 있을 그때에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나의 아픔을 위해 함께 중보하시고 나를 위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뜻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 입술을 통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비록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죽음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완전한 부활의 자리로 내가 생각지도 못하였던 더 크고 온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임을 빛 가운데서 그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빛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어두운 가운데서 낙심하고 쓰러져 있지 말고 비록 오늘 내가 어쩔 수 없는 나의 삶의 많은 문제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삶의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 뜻으로는 헤아리지도 못했던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에서 고침받는 정도가 아니라 병에서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는 내 생각과 방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련하고 아둔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려 하지 않게 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뜻이 이해되지 않고 다 헤아리지 않더라도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셨어서 그 길 끝에는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이 있고 우리를 위한 영생의 길이 있고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헤아리지 못하였던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믿음이 이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의 비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